여보세요? 야, 너무 심. 예, 누나. 미치겠다. 상미가요? 그래, 렉스가 상미 데려갔다니까. 그것도 지금 이 시각에. 이거 뭔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나야 뭐 상미가 렉스랑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 워낙 렉스가 소문이 좀 안 좋잖아. 그래서 갔어요? 어디로요? 렉스 방으로. 아니, 괜찮아. 내가 내 핸드폰 줘서 보낼거. 여보세요? 예, 예, 뭐야, 뭐야, 뭐야? 박주야! 야, 빨리 상민이 너 어디가? 상민이한테 전화 좀 와봐, 빨리. 뭐야, 할 얘기가? 형, 뭐? 이런저런? 앉아? 아니,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늦었고. 술은 왜 따라? 응? 난 원래 밤마다 자기 전에. 야, 너 왜 그렇게 얼었어? 혹시 너 밤에 남자방 온 거 처음이냐? 아니, 나 남자방 대뜸 많이 다녔어. 됐다마니? 야, 너 그럼 키스도 많이 해봤겠다? 내가 좀 간지러워요, 워낙 잘 차서. 아이,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. 간지럽잖아. 전략이야? 그렇게 분위기를 깨면 내가 그냥 넘어가 줄 줄 아나 본데. 좋아. 그럼 네가 익숙한 걸로. 이런 거 캠핑에서 많이 봤지? 여보세요? 너 목소리 왜 그래? 역주. 상미 지금 내 방에 있거든? 궁금하면 와봐. 뭐 하고 있는지. 나 와 있거든 벌써? 예. 너 컬렉션이 바뀌었냐? 애가 순진하고 만만해 보이니까 한번 갖고 놀아도 되겠다 싶었어? 그냥 놀리는 것도 구분이 안 가? 난 그냥 갚아야 할 게 있어서 부른 것뿐이야. 갚긴 뭘 갚아? 사장님이 취직시켜준다는 거 싫다고 했다면서? 별거 아니야. 저번에 왔을 때 사장님이 날 렉스 협박용으로 잡아들려 그래서. 그런 건 좀 더 티를 냈어야지, 마상미 씨. 상현이 형이 말해줘서 알았지. 몰랐으면 그냥 빚지고 넘어갈 뻔했잖아. 혹시 그것도 전략인가? 모른 척 나중에 알려주는 거. 감동 두 배 만들려고.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거든? 뭐가 그렇게 복잡해? 결론은 코디 하라고 시켜줄게. 대신 갱스터팀 말고 내 코디. 저 자식 계속 지금 너 놀리는 거거든? 신경 쓸 거 없어. 코디 일은 내가 다시 한번 사장님한테 말해볼 테니까. 안 된다는 건 너도 잘 알걸? 이제 막 계약했잖아. 힘이 아직 없잖아, 너. 나도 뭐 팔다리 날개 다 잘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코디 내가 정할 능력은 되거든.
그러니까 해, 내 코디. 난 지금 네가 되고 싶은 거에 보너스를 하나 더 얹어주는 거야. 내 옆에 있으라고. 넌 내 팬이잖아. 생각해볼게. 와, 팬들 잘 변하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였어? 너도 완전 돌아선 거야 나한테? 아니, 나 네 팬인 거 맞아. 그럼 왜?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안 변할 거야, 그건. 나한테 맨 처음 코디가 돼보라고 한 사람은 얘였거든, 혁주. 연습생이니 뭐니 돼도 안 되는 거 헤매고 있을 때 찾아줬어, 내 일을 혁주가.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? 코디가 되고 싶은 거야? 아니면 그냥 친했던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싶은 거야? 진짜 코디가 되고 싶은 거면 누구 코디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? 하지마, 렉스 코디. 나도 되거든, 너 하나쯤은? 사장도 뭔가 있어서 우릴 픽업했을 거야. 절대 그냥 내치진 못할걸? 나도 돼.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뻥해봐. 너 아까 렉스 방문 찬 거 나 안에 있어서 못 봤잖아. 어떻게 잔 거야? 그냥. 이게 문이라고 생각하고 해봐, 다시 뻥. 멋있다. 야, 마상미. 너 지금 이런 말 할 때 아니거든? 근데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마. 네가 그러면 자꾸 두근거리잖아, 내 맘이. 할래. 나 렉스 코디. 네 탓이 아니라고 내가 모자른 거지. 생각해봐. 내가 진짜 실력이 있었으면 사장이 안 된다고 했겠어? 렉스 코디하면서 실력 쌓고 금방 건너갈게, 너희한테. 그땐 꼭 받아줘야 되나? 나 성공할게, 상미야. 너 다신 이런 일 안 겪게. 꼭 성공할게. 갈게. 권혁주, 무대는 네 거다. 네가 최고다. 다 죽었어, 이씨. 내 모든 걸 걸었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난 결코 뒤돌아보지 않아. 이 무대 위에 눈을 뜨고 감아.